세계언어 어족의 상고대 한국어 분화 가설호 3. 어족의 분화 역사 및 어족의 분류 지금의 요하, 서요하, 대릉하 등의 강 유역과 적봉, 홍산 지역을 포함하는 소위 홍산문화지역의 유적 발굴로 인하여 한국의 조상나라인 한국시대가 우리 역사서에 기록된 것처럼 서기 전 7200년경에 시작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다. 한 단고기에 합본되어 있는 삼성기와 한국본기 그리고 부도지에 의하면 서기 전 7197년 갑자년에 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계산상으로 나온다. 이 서기 전 7200년경이라는 연대 측정은 발굴 출토된 유물로 이미 증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홍산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착 생활을 한 것이 되면 돌이나 우구로 생활 도구를 만들고 수도 생활, 신앙 생활을 하였으며 여러 형태의 상징성을 띤 옷기들을 고려하면 심지어 당시의 정치성, 사상성을 표현하는 등 고도의 예술활동도 하였던 것으로 된다. 현재로서는 세계언어의 어족의 분화 역사에 대하여 단적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역사 기록을 중심으로 일단 기술하고 이에 따라 어족의 분화가 일어났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앞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역사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상고대 한국어의 형성. 파미르고원 생활 시기. 서기 전 7378년경 서기 전 8000년경. 우리 역사 기록에 의하면 파미르고원에서 생활한 시기는 서기 전 7378년경부터 서기 전 8000년경까지로 나온다. 즉 지금으로부터 72400년경 전부터 파미르고원에서 성곽의 도시를 이루어 국가체제의 집단생활을 하면서 상고시대에 한국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 된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말들을 하였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부도지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서기 전 10000년경에서 서기 전 8000년경 사이에 오미의 난이 일어나 포도를 먹고 읊은 시가 기록되어 있다. 소위 포도가이다. 포도를 먹으니 힘이 솟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의는 포도가 포도당이라는 열량이 풍부한 당분을 품고 있는 식물이니 당연한 것이 된다. 이 포도가가 아마도 기록 역사상 가장 최초의 노래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즉 간빙기가 되는 서기 전 8000년경에 식량난이 일어나 사방으로 분거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에 파미르고원에서 살던 사방의 4시족의 각 3족으로 합 12시족이 동서남북으로 분거하게 되었다. 당시 파미르고원은 성곽의 도시로서 사방으로 3겹의 해자가 있고 각 성문이 있어 합 12개 관문이 있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거주지 모양은 플라톤이 말한 유토피아인 아틀란티스의 모형에 해당한다. 관문이 있으므로 내부와 외부의 출입을 통제한 것이 되는데 즉 내부는 중앙 즉 하늘에 해당하고 외부는 지방 즉 땅에 해당하는 사상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데 이러한 중앙은 하늘이고 지방은 땅이라는 사상체계는 역사적으로 황제국과 제후국이 존재하였던 근세까지 이어진다. 이리하여 파미르고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 농사를 짓거나 순행을 하는 등으로 이미 외부와의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다. 즉 서기 전 8000년경에 사방 분거를 할 당시에 사시족이 각 분거할 곳을 미리 파악해두고 선택지로 떠났던 것이 된다. 파미르고원에서 사방을 나누어 각 황, 백, 청, 흑의 색깔로 표현하였는 바 이는 황인종, 백인종, 청인종, 흑인종이라는 색을 나타낸 것일 수도 있고 방향에 따른 철학적 사고에 의한 색깔일 수도 있는데 둘 다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파미르고원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황인종, 남쪽에는 아시아계 흑인종, 서쪽에는 유럽의 백인종이 살았다는 것은 일단 맞는 말이 된다. 나중에는 서로 왕래를 하다 보니 혼합되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사방 분거한 사람들은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서기 전 7000년경까지 약 1000년에 걸쳐 각 사방으로 분거하여 정착하게 된다. 황궁시족은 천산산맥을 따라 동북쪽으로 지금의 몽골, 만주 지역으로 가고 백소시족은 서쪽으로 이란고원, 흑해와 카스피해 지역,
서유럽 지역으로 가고 청궁씨는 티벳을 거쳐 황하와 양자강에 걸치는 동쪽으로 가고 흑소씨는 남쪽으로 인도 지역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동북으로는 황인종, 서쪽으로 백인종, 남쪽으로는 흑인종, 동쪽으로는 청인종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이 원래 파미르 고원에 살던 사람들이 파미르 고원 밖에 사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파미르 고원으로 모여서 각 자기의 방향을 관할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사방 분거할 때 각 자신들의 정착지로 옮긴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파미르 고원 시대에 사용되던 말이 하나였는지 사방마다 다 달랐는지 알 수는 없으나 국가체제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공통적인 말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고대 한국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당시 화백장을 했던 황궁시족의 언어가 표준어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이리하여 사방분거 시기에 각 사방의 지역에 이미 토착식으로 사용되던 언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파미르 고원에서 국가체계라는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분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언어가 동화되거나 융합되는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서기 전 8000년경에서 서기 전 7000년경에 약 1000년에 걸친 이동 및 정착, 고아시아 제어의 동화 융합, 황궁시족과 청궁시족이 파미르 고원에서 동쪽, 북쪽으로 분거하여 약 1000년에 걸쳐 이동, 정착하면서 파미르 고원 동쪽의 아시아에 존재하던 각 지역의 언어는 주로 황궁시족이 사용하는 언어에 동화되거나 융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청궁시족은 황궁시족이 정치제도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황궁시족의 문화에 거의 전부 동화된 상태라 보면 될 것이다. 이로써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소위 알타이어족이라는 어족이 생긴 것이 된다. 서기 전 7200년경부터 황궁시가 나라를 세워 순행제도를 시행하면서 사방 분거한 제족들을 방문하면서 역사, 역법, 과학, 철학, 종교, 기술 등의 문화를 전파하면서 언어 체계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유럽 제어. 서기 전 8000년경부터 파미르 고원에서 서쪽으로 분거한 백소시족에 의하여 소위 인도유럽어족이 형성된 것으로 되는 지역이 영향을 받아 백소시족의 언어에 동화되거나 융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파미르 고원에서 사용하던 공통언어 또는 백소시 고유의 언어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약 1000년에 걸쳐 이동하고 정착이 이루어지면서 서기 전 7000년경부터 소위 수메르 문명과 소위 흑해 문명이 출현한 것이 된다. 그런데 서기 전 4000년경 이후에 수메르 지역의 언어와 수메르인의 생김새가 한국어, 한국인과 상관성이 많은 것을 볼 때 서기 전 8000년경의 사방 분거 이후에 다시 동방의 한국에서 서방 이동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특히 수메르 지역에 있었던 우르국은 역사 기록상 12왕국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서기 전 5000년경부터다. 이 우르국이 서기 전 7000년경부터 정착되어 세워진 나라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명인데 서기 전 5000년경 사이에 이동의 역사가 있었던 것일 수도 있고 파미르 고원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인도 지역에 정착한 흑소시족의 일파일 수도 있을 것이다. 흑해 지역, 카스피해 지역, 유럽 지역에서 활동하던 백소시족은 인도유럽어족의 원조가 될 것이다. 고유럽 제어보다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이동, 정착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추후 시간이 흐르면서 서기 전 4200년경부터 인도유럽어족이 본격 형성된 것으로 된다. 이베리아어, 에트루리아어, 렘노스어, 바스크어 등은 계통이 불명이라 하는데 특히 바스크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이며 교차어이자 고립어인 바 상고대 한국어를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바스크어 사용지역에 고인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파미르 고원에서 서쪽으로 직접 이동하여 흑해, 카스피해 지역을 벗어나 더 이동하여 정착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인돌이란 제어. 서기 전 8000년경 남방으로 흑소시족이 이동하여 인도 지역에 정착할 때 인도 지역에서 이랑고원 지역 등에 걸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들은 고도의 문화를 가지고 이동한 이 흑소시족의 언어에 동화되거나 융합되었을 것이다.
서기 전 3000년경에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인도이란 어파가 형성되기 전에 드라비다족이 되는 흑소시족의 언어가 주도를 이룬 것이 된다. 특히 엘람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의 교차거로 고립어라 하는데 상고대 한국어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드라비다어는 지역에 따라 어순의 다양성을 보이는데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이동하여 인더스 지역에 정착하면서 상고대 한국어의 성격을 지닌 언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드라비다어계의 타밀어에는 지금도 한국어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동일한 단어가 존재하는데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전수되어 온 단어인지 아니면 후대의 한국과의 교류나 고대 한국인의 이동에 의한 지배층의 언어에서 동화, 융합되어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이다. 이후부터는 실제 어족의 분류에 따른 어족의 분화 역사를 알아보기로 한다. 물론 대전제는 72,400년경 전부터 서기 전 8000년경까지 파미르고원 지역에서 형성된 상고대 한국어를 근원으로 한 한국어 족계를 정점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고도의 문화 집단이 서기 전 8000년경부터 서기 전 7000년경 사이 약 1000년에 걸쳐 이동,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고 보는 알타이어족, 우랄어족, 인도유럽어족 등의 어족 분류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제어와 아메리카 대륙의 제어는 여기서는 다루지 아니한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의 언어는 아시아 대륙에서 이동한 집단에 의한 언어로서 파미르고원의 동북쪽 지역에서 형성된 상고대 한국어, 고대 한국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즉 단어와 문화의 잔영으로 보아 단군조선, 특히 고구려 말이 많을 것이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